소문난 강의 특집 여러분 말고도 와주신 철수 영희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아, 저는 한 7, 80점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내 경제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 이랬더니 너 0점이야 이랬어요. 저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저보고 0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네. 그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동료들이 많이 하거든요. 뭐 연금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회사를 나와서 제가 식구가 한 명 늘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깨가다 보니까 경제 점수가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현명한 지혜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현희 씨는 경제학 전공하셨죠? 네,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 나름대로 좀 경제에 대해서 좀 밝습니까? 굉장히 얇고 좀 넓게 아는 거는 많은 편인데 실천이 안 되는 타입이라서 저는 한 70점 정도 스스로에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70점이면 남편은 몇 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아, 묻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재테크할 만큼 돈은 아직은 못 번 것 같긴 한데 저도 남편이 있으면 좀 여쭤봤을 텐데 저도 그 경제학 점수를 제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매니저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좀 충동 구매도 자주 하는 편이고 적금 들어놓으면 자주 깨트려가지고 저는 40점을 줬는데 너무 후하지 않니? 라고 해서 20점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경제 그러면 지금도 뭐 금융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자율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의 소소한 것들이 다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한순구 교수님의 인생을 경제적으로 사는 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옷도 핑크, 머리 색깔도 핑크,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배우 곽동원 씨하고 굉장히 닮으셨어요. 경제학은 결혼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가끔 뭐, 야, 우리 뭐 외식하자. 어머, 돈 없어. 딱. 저축 상품 깨셔도 괜찮아. 매일 10시에 다음날의 주가가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상의 저변에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인의 네. 목숨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고 가치로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1조요. 네. 그래도 1조라는 가치는 정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1조라고 그냥 툭 내뱉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그냥 1조라고 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법정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죠.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달라. 근데 거기다 1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마 자동차 운전사들은 다 파산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다 파산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의 가치가 무한대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봅시다. 현장에서 건설 쪽에 근무하시는 거랑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거랑 거기서 30년 동안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실 확률이 어느 쪽이 높을까요? 공사 현장이 다만 1%라도 높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실 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너무 사람이 안 와서 건설 현장에서는 앞으로 30년간 연봉 1억이 보장이 되고요. 이쪽에서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회사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네,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중장. 아, 예. 당연히 예. 예. 근데 한 가지 이상해요. 왜냐면 1% 사망 확률이 늘어나는데 그럼 목숨의 가치가 무한대면 무한대 곱하기 1%는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돈을 줘도 건설 용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7천만 원에 연 7천만 원에 자기 목숨을 지금 막 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쟤네들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매긴다 이거 욕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엔 자기도 자기 목숨이 다 뭐 일조까지 안 갔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곱해봐도 위험한 일을 해서 천만 원 더 준다고 할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1%인데 천만 원 그러면 천만 원 곱하기 100이면 10억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목숨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제학은 돈의 가치로 따져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학문은 처음에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생활에는 아주 필요한 그런 학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